자, 경기 부양에 민감주 흐름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포스코 신세계 KB금융 롯데케미칼 HMM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뭐 부양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원자재는 진짜 빼놓고 빼지 않고 계속 봐야 됩니다. 뭐 이제 유가 상으로는 좀 이제 결과적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사실 이제 아람코 관련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었죠. 그리고 또 오펙 감산에 대한 뭐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좀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강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 좀 같이 넣어놨고요. 네. 오늘 장에서도 이제 장 흐름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다른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뭐 금호석유라든지 뭐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이미 많이 갔는데 사실 롯데케미칼은 아직 그렇게까지 시세가 분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대장이다 보니까 좀 천천히 가는 부분들에서 좀 시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좀 오늘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보면은 이제 HMM입니다. 일단 뭐 물동량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기대는 될 수 있는데요. 사실 HMM은 좀 급등이 나왔는데 오히려 펜오션은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이 HMM과 펜오션 둘 다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 자체가 사실 이제 BDI 발텍 지수가 잘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펜오션이 좀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HMM으로 수급이 넘어갔는데 오히려 상하이 지수, SCFI 지수는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런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성은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슈들 그리고 이런 이제 부양책에 따른 그런 이제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금융주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주는 최근에 이제 증권에 대해서 이제 예수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는 조금 옆으로 좀 미쳐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은행이랑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기저 효과로 지속적으로 좀 수익이 잘 나오고 있고 워낙 이 섹터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PBR이나 PR로 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신세계는 이제 이제 월트 디즈니가 미국장에서 좀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4월 1일에 이제 그 개장하는 그런 이슈들로 좀 움직였는데 사실 이제 미국장에서는 이제 백화점주라든지 이런 대표주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이 영향을 받아서 신세계 뭐 롯데 쇼핑 이런 종목군들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철강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 이제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 확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제 제품 가격을 높여서 그런 것들을 이제 후발주자들로 다 넘기게 되는데 그게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 조선 이런 부분들을 다 퍼져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원자재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뭐 7년 만에 최고치, 뭐 8년 만에 최고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원자재 부분들은 사실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생산량을 늘리기가 좀 어렵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해상 운임 쪽에서 물동량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인 불균형에 대한 흐름들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지만 철강, 유가, 그다음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조금씩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또 경기 회복이라든지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 좀 계속적인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HMM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죠. 자 해운주 주가를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HMM이 지금 낙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8%대의 내림세, 펜오션도 10%대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다가 오늘 좀 낙폭이 크고 해운주들이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데 네. 자, 이유가 뭘까요, 먼저?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높은 흐름이 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이 과하게 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SCFI 지수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사실 오늘장에서는 펜오션은 먼저 이제 지수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그래도 주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많이 네, 키웠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예. 키웠습니다. 그래서 8%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눌리고 있는데 사실
사실 좀 조정 흐름이 나올 법하긴 합니다. 물론 그 지수 자체가 유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지수 자체가 지금 거의 3배 정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흐름만 유지가 돼도 사실 굉장히 이 업황에는 좋은데 지금 이제 뭐 춘절 이후에 사실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사실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 자체는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MM도 마찬가지고 펜오션도 마찬가지고 두 종목 모두 다 좀 이격이 많이 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흔들리는 장에서는 조금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두 종목 모두 다 11일평선에서 일단은 좀 지지가 나온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됐고요. 일단 펜오션 같은 경우 지금 좀 자리상으로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아직 HM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까지 보시고 좀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 양지환 애널리스트가 코멘트를 내놓은 것에 따르면은요, NH장으로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10%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2015년 하림지주가 펜오션 인수한 당시 참여했던 JKL 물량이다. 오보행 이슈가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주가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 실적 기대, BDI 지수 상등에 따른 업황 모멘텀이 앞으로의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니까 그런 업황 기대감으로 보라는 뭐 코멘트를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해운주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 하락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기술적으로 그리고 음봉도 커지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동반하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지켜보셔서 신중한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